이철희의 정치 쇼. 안녕하십니까, 이철희입니다.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.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편익만 고려해서 모든 부담을 그들에게 맡겨둬야 할까요? 안 그래도 증가하던 택배 물량이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새벽 배송이나 총알 배송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가중됐으나 택배 노동자의 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. 배달 단가도 너무 낮습니다. 우리나라의 평균 택배 단가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0, 30%에 불과합니다. 결국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는 물량 폭증과 낮은 단가에서 비롯된 예고된 참사인 겁니다. 따라서 택배 노동자들 확충과 배달 단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. 이는 1차적으로 택배 회사들의 책임이지만 동료 시민인 소비자들의 목도 있습니다. 배달이 좀 늦어도 불평하지 않고 배달 단가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 부담 증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.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짐을 나누는 연대, 착한 소비가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. 무릇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.